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어울리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울리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차이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어울리 합격 전략.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들으시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막판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합격 전략, 정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는가를 보면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얼리는 무조건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는 진짜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꼭 넣자라는 거죠.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서 그래도 얼리를 넣으려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너무 좋고 이제 그렇지만 뭐 외국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현재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 아이들도 아직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좋은 한국 분들이 좋은 대학을 또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는 GPA라든지 SAT나 ACT, 그다음에 AP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그거는 밑으로 깔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GPA 성적. 그렇죠. 이런 것들 각종 성적.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오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탑 5% 안에만 있으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SAT나 SAT 성적은 한 1,500 뭐 이상. 그리고 ACT 성적은 한 33 이상. 33, 34. AP가요? ACT가 ACT 성적. 33. 안 되네요. 그리고 AP 같은 경우도 한 4점 이상만 돼도 대부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4점 맞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AP가. 그래서 이런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은 어울리를 지원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본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이게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전공, 앞으로 할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내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내가 지원할 것과 그 지원할 것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고등학교 때. 그렇죠. 그거가 연계된 어떤 활동들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보통 미국 홀리스틱 리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 전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본다. 이게 얘가 요것 공부만 뛰어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기준으로 좀 보는 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 에세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지금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천서 정도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이미 했었어야 되는 것들. 거네요. 근데 추천서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방학 전에 이미 레터를 좀 선생님들한테 보내놓는 게 좋다. 그럼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9월에 워낙 선생님들이 막 어마한 추천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학업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리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까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낸 걸 얘기하셔서 여기 지금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11월 1일이 듀데이시지만 11월 1일 날 보내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뭘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넣어야 되나요? 그렇죠. 미리 넣을수록 좋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리 넣고 모든 게 되면 그때부터 리뷰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 리뷰 안 할 때 내 걸 먼저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월 1일 땡 하면 리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온 것들 순서대로 해요? 그렇죠. 완전히 돼 있는 것들은 순서대로니까. 그럼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쵸. 진짜. 일찍 들어가는 것들이 일단은 좋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간다는 얘기는 준비가 미리 다 돼 있다는 얘기죠. 돼 있어야 얘기잖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애구나 미리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봐야 돼요. 맞아요. 이걸 엄마들만 보니까 엄마들은 일찍 해야 되는 거 어디 들었어.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안 하니? 근데 애들은 아시잖아요. 10월 30일 12시 땡 하기 직전에 그거 샌드 누르는 거. 이거 겪어보신 분만 아세요. 레귤러 때도 12월 31일 12시 직전에 엄마들 옆에 속 터지고 싸우고 난리 나죠. 제가 왜 웃냐면은요. 예.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제 원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11월 1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한 어머님으로부터. 네. 우리 애가 원서를 못 썼다. 에세이를 못 썼다. 어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11월 1일이 됐는데 이미 어떻게. 그래서 진짜 11시 45분 11월 1일. 아. 그때 그럼, 다 해가지고 진짜 같이 보냈어요. 하루 만에. 와. 진짜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보고 왜 미리 준비하는지 애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이상하게 뭐 막판에 보내면 되지. 근데 네, 그게 또 트래픽이 걸려가지고요. 맞아요.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 원서 넣고 아. 전날은 부모하고 애들하고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맞습니다. 거 있습니다. 근데 다 좀 일찍 보내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그쵸? 최소한 3일 이전에 좀 보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3일 이전에는.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그날 갑자기 또 어떤 폭풍이 와가지고 전기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네.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인터내셔널 이제 스튜던트라고 한다면 파이낸셜 에이드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아예 안 하죠. 네, 좀 합격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합격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파이낸셜 에이드가 없으니까. 없는, 네. 근데 그런 것도 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네. 뭐가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아이들을 이렇게 뽑는 거를 다 표방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유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그래요?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근데 네. 그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몇 퍼센트.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또 인터내셔널이 합격률이 높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 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풀 중에서 네. 파이낸셜 에이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하버드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파이낸셜 에이드를 안 했어요. 아예 신청을 안 했군요. 신청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돈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 붙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하버드 붙었지만 하버드 안 갔죠. 아 진짜? 네. 그럼 어디로 갔어요?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진짜? 네. 그런 여유가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풀로 장학금을 다 받고 왔고요. 이게 왜냐하면 하버드가 합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초이스가 더 많은 거죠. 네, 레귤러 때 이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했을 때 나 하버드 합격됐는데 너희 학교 가고 싶어. 넌 너희 우리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레귤러에 붙었을 경우에, 다른 학교도 붙었을 다른 경우에. 붙었을 경우에.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기 나오니까 얘기하는 게, 네.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이제 어느 정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혹,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도 학생이 진짜 그, 파이낸셜 에이드 하는 곳에 내가 레러라도 한번 보내서 니네 네. 좀 뭐 해줄 수, 더 해줄 수 없느냐. 아. 전화라도 해서 한번 그 한 통화가 1,000불, 2,000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부분에서는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미국 대학은 뭐가 되면 들어간다? 없죠. 그런 게 없죠. 네. 네. 그게 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의 이제 전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육부 산하가 절대 아니고요. 각 학교마다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서 네.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학교를 학교로 인정해주고 그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각자마다 네. 학교마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뽑거나. 아,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아니면은
그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쉽겠죠? 비슷한 성향의 그쵸? 아이들을 뽑는다. 네. 그러면은 대학에 들어가 입학할 때도 내가 그렇다는 성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 대략적으로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네. 첫 번째는 학교별로? 아카데믹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는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좀 성적이 좋고 내가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한 그쵸. 아이들의 경우 이제 좀 들어가면 지원하면 좋을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적을 아카데믹적 그런 액티비티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프린스턴. 프린스턴. 네. 프린스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아, 거긴 들어가서가 힘든군요. 네. 저희 학생 중에 그 진짜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A+를 놓친 학지 않은 학생인데 그리고 SAT 성적뿐만 아니라 책 읽는 것도 뭐 너무 잘 읽어서 예, 너무 좋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프린스턴만 갔다 오면 학교만 네. 갔다 오면 이제 자기는 바보라고. 진짜요? 진짜 스마트한 애들이 많다고. 진짜요? 예, 그런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프린스턴이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와서 1등이 아니에요. 네, 한 2주 정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주변 사람들이 너 프린스턴? 프린스턴 이러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기분이 이렇게 쭉 자신감을 또 얻고 또 가고 가서 네. 또 자신감을 잃고 네. 아, 그 정도로 굉장히 네,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하기 곳이군요.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기초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게 그쵸. 보통 파운데이션이 되는 뭐 리터리처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프린스턴이 그렇다는 네,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인 학교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컬럼비아라든지 유펜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그런 학교적 성적이라든지 아카데믹적 굉장히 들었어요. 네. 컬럼비아도 뭐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그 클래스들을 다 들어야 된다. 네. 막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사회적 관심이나 뭐 리더십 같은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학교는 리더십? 네. 리더십 하면 딱 생각나는 아이비리그 혹시 있으세요? 리더십 하면 하버드 아닌가요? 아닌가? 예. 맞아요? 없네 여기. 예일이죠. 예일이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예일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탤런트와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예일은. 네. 그래서 리더십 하면 그리고 이제 캠프도 영 리더 캠프 예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네. 것이. 그러면 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한 아이들이 네. 좀 예일을 보내면 좋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방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예일을 가는 게 좋고 네.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사회적 아니면, 관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 우리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자라든지 홈리스를 네, 하는 봉사활동을 네, 했다 그런 것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 학교가 이제 브라운이라든지 브라운도 그렇고 네 다트머스 아. 그다음에 일반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대부분 다 네,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은 아이비어도 좀 약간 다르네요. 그쵸. 성향이. 네. 그래서 그 브라운이라든지 뭐 다트머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 이런 데들 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 프라이드라든지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호기심이 많다거나 굉장히 그쵸. 뛰어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학교들은 생각해 보면 그게 하버드군요. 그렇죠. 하버드죠. 네. 또 하나는 뭐 호기심. 네. MIT. MIT도 그렇고 네. 스탠포드. 아. 뛰어나다는 거는 뭐 전 분야에서 아니죠. 한 가지. 한 가지에서 특출난 어떤 것들을 네. 보여준다. 네. 이걸 하버드나 MIT가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MIT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진짜 딱 요 하나만 연구만 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네, 네, 네.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아이들이 좀 많고요. 그렇군요. 네. 뭐 한쪽으로만. 네. 과학적으로든 네. 뭔가 뛰어난 아이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한 가지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좀 많이 찾는 성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잠재성이 있는 그런 리더를 아까 얘기했듯이 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가 필요한 것에 리더십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전반적인 제너럴리 이렇게 뭐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그러니까 성향은 뭐 코넬 네.
그 다음에 뭐 NYU라든지 뭐 BU, 뭐 에머리 이 정도의 에머리. 학교들이 이제 그런 것들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잠재성 있는 리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거는 학교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나는 총장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 성향이 다 바뀌거든요. 아, 진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과 대학별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고. 네, 전체적인 건 비슷하지만.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웹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보면 학교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인 에세이는 똑같지만 그렇죠. 각각의 그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또 다르죠. 틀리잖아요. 네.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아, 그런 것도 중요하군요. 네, 거기에 이제 학교마다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거 미리 좀 알아보고 네. 내가 어떤 고등학교 때 뭐 이미 뭐 10학년인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를 보면 될 거고 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이미 해왔던 사람들은 내가 어느 맞는, 학교가 맞는 네. 건가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일은 진짜 탤런트가 굉장히 다방면에 뛰어나고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특출나게 그러면 이 두 학교의 원서를 동시에 쓰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학교마다 원하는 게 틀리죠. 그렇긴 한데 네. 어디 한 군데에 특출난 아이들은 거기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리더십이 있는 거고 아~ 예일은 다방면인 거고 다방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일은? 이 두 개가 틀린데 아~ 이 두 개를 같이 하려는 생각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군요. 에이. 좀 다를 수가 있겠군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같이 넣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고 레귤러 때는 따로 넣어도 되지만 이제 얼리 같은 경우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그다음 나한테 맞는 성향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선택을 해보라고 이렇게 예시를 드린 거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얼리에 집어넣을 때 얼리 합격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넣거나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보여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틀리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학교 성향에 따라서 틀리게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어떤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리더십을 좋아하는 학교를 얼리 넣고 싶다 그러면 그쪽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 성향이 다 다르고 네. 그런데 내가 맞는 성향의 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내가 그거 거기 학교에서 원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그쵸. 해왔는지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거기서도 네가 어떤 애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런 거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군요. 그게 이제 액티비티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그냥 그 학교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맞추면 좋다. 이제 그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좀 방향을 좀 그쪽으로 계속 맞춰가라 이런 거네요. 네. 어디 하나 튀지 말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이저를 좀 틀리게 해서 좀 약한 메이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학교를 변경하겠다. 맞아요. 학교가 아니라 저 전공을 변경하겠다. 언디사이디드로 가잖아요. 그렇죠. 언디사이디드도 있고. 네. 그렇게들 많이 넣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언디사이디드든 아니면은 약한 메이저든 솔직히 쉬운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활동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그 학교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액티비티에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틀린 약한 쪽의 메이저를 보내면 그 메이저 쪽에 이 친구가 열정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네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별로
이게 그런 학교, 그러니까 메이저 체인지가 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안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뭐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 컴퓨터 사이언스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과로 가서 거기를 트랜스퍼를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렇죠. NYU 같은 경우 스턴. 그렇죠. 스턴 너무 들어갔다가 네. 스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싶어서 트랜스퍼를 못하고 네. 뭐 저기 유펜 같은 경우 와튼. 와튼도 그렇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특히 코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각 단과대별로는 그 체인지가 쉬운데 네. 다른 단과대로는 체인지가 좀 어렵거든요. 그 단과대 안에서는 가능한데 네. 이게 넘어가는 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코넬 같은 경우는 메이저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명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언디사이디드로 들어가면 오히려 학교 측에서 이거 뭐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경우도 들었고 네. 그러니까 학교별로 언디사이디드가 좋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분명히 있는 거 아시고 네.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고요. 네. 이번에는 에세이, 가장 중요한 에세이 쓰는 방법. 네, 그렇죠. 네, 에세이에는 사실 쓰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죠. 그쵸.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일단 자기 자랑인 것 같아요. 나 자랑? 네, 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리 잘나도 그 대학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보는 대학 교수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보다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어떤 학생의 완성형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다음 우리랑 잘 우리 문화에 잘 맞춰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랑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B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랑은 하지 마라. 네. 또 하나는 이게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좀 먼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반복해서 쓰는 것도 안 좋은. 아, 반복해서 쓴다는 거는 다른 학교랑 다 똑같이? 아니요, 서플리멘탈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메인 에세이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이라든지 더 보충하려는. 아, 그런 건 안 좋군요. 그렇죠. 보충 얘기를 했는데 보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세이는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옛날 배웠듯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성으로 돼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 추가 에세이에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 추가 에세이도 보여주고 메인 에세이도 그런데 보여주고. 추가 에세이랑 메인 에세이를 이렇게 서로 좀 반복되는 내용을 쓰지 말아라.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양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내용을 넓게 쓰는 것보다는 좀 깊이. 그러니까 나에 대해 좀 잘할 수 있도록 깊이 쓰는 것들. 좀 그 주제를 조금 좁게 잡아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조금 깊이 쓰는 게 좋지. 네. 막 이게 좀 광범위하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막 그 전반적인 얘기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해서 어떤 걸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왜 했고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또 컨트리뷰션 했는가가 또 중요한 요소 중요하죠. 네. 내가 어떤 성과를 거뒀고 막 이런 성공을 한 성공 스토리를 쓰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네.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 스토리에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은 넣으면 안 좋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추가 에세이를 한번 보면 추가 에세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 왜 왔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너의 주변 커뮤니티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주변의 커뮤니티로부터 어떤 컨트리뷰션을 받았는지. 이게 거의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네. 서플리멘탈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력서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쓴 내용이 또 반복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진짜요? 예,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좀 이렇게. 거기는 없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해서 반복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력서하고도 반복되면 안 되고, 네. 그 공통 에세이하고도 반복되면 안 되고, 좋고. 좀 네. 뭔가 자기만의 또 다른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는 게 그쵸.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 대학마다 보내는 거잖아요.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는 뷰. 뷰를 좀 맞춰주는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세이 쓰기 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걸 또 엄마가 또 조사해서 알려주면 네. 안 보죠. 안 하죠. 아예 안 하시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회를 다니시면 뭐 주변 전도사님이라든지 아이들 케어하는 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라든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고 네. 하는 게 좋겠다. 에세이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추천서. 추천서. 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어느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네. 추천서는 한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카운슬러가 보내는 그 카운슬러 리포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저기 그 일반적인 그 추천서, 리퀘어먼트 된 추천서 학교에서 보내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디셔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운슬러 리포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AP라든지 우리 커리큘럼이 이렇고 이런데 얘는 이런데 얘는 어떤 걸 들었고 그리고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어느 정도 퍼센트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카운슬러 추천서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이 학생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학교에 컨트리뷰션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얘기를 좀 써주는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카운슬러 리포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운슬러 리포터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웨이팅 리스트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얼리에서 디퍼가 됐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진짜 카운슬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직접 네. 한번 레터 같은 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카운슬러 리포트를 선택은 할 수 없죠. 카운슬러 선생님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럼 미리 좀 선생님하고 그 상담하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조금 어필을 한다거나 네.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9학년 때부터 어차피 카운슬러는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카운슬러랑 얘기를 하고 이제 학교 그 과목 잡는 것부터 이제 카운슬러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네.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여름 방학이나 이럴 때 아, 나 이번 여름 방학 때 뭘 해야 돼 고민이 많다. 이렇게 계속 좀 물어보는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고 뭔가 서로 간에 그쵸. 얘기할 스토리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생뚱맞게 정말 원서 쓰기 직전에 한번 만나서는 선생님이 애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부모님들 야, 카운슬러 만나봤어? 그렇지. 네. 네. 선생님하고 빨리 예약 잡고 좀 그냥 만나봐. 이러면 보통 여자애들은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죠. 왜? 아,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됐어 해가지고 이제 해요.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다고. 근데 며칠 지내도 얘기가 없어요. 네. 카운슬러 만나봤어? 그랬더니 아,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왔어. 그렇죠. 아, 그러면은. 네. 애들 기다리다가 네. 줄 서 있거든요 그 앞에 네. 점심 시간에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오죠. 거죠. 그리고 네. 나서 그러면 또 다시 뭐 만나 가봤어요 때 아니 속 터지죠. 속 터지죠. 네. 이건 아들 키우신 분들 말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 카운슬러는 가능한 한 좀 자주 만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발 네. 이거 부모님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애들 보고 보라고 그러세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걸 네.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줄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이건 애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있다라는 네.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애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뭐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다음에 뭐 이런 과목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은 뭐 여름 방학 때 이런 걸 들으려고 그래? 뭐 그러면은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카운슬러 한번 얘기해 봤어?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렇죠. 예.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라고 하면 좋죠. 카운슬러랑 한번 요번에 같이 한번 만나보자. 미리 학교 이제 여름방 하기 전에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학교로 뭐 어떤 뭐 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그 페어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카운슬러한테 인포메이션 많이 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혹시 일할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애들이 또 돈 번다 그러면 좋아요. 아, 그러니까 굳이 뭐 어떤 자기 학업 관련한 상담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거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 외부에서도 학교에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하고 그 카운슬러 통해서 외부로 일을 하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눈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럼요. 눈도장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게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는 뭔가들. 카운슬러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콰이어드 그 추천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 개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하는 거에 어떤 과목으로 하느냐. 이거는 가능하면 필수 과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뭐 수학, 영어, 과학, 그다음에 이제 소셜 사이언스,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이제 제2외국어까지. 아, 제2외국어까지 들어가는군요.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수학 선생님하고 통계 선생님하고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선생님으로 해서 이거를 좀 추천서를 써달라 이랬는데 통계로 써준. 어머. 통계는 이제 필수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나는 통계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고 밝혀.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쓸 때 이제 이 아이랑 했던 거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계 때 했던 얘기를 쓰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붙어가지고. 그러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 물어보시잖아요. 그 내가 성적이 좋은 걸 쓰는 게 좋냐, 선생님을 가는 게 좋냐, 아니면 나랑 맞아요. 친한 선생님이 좋냐. 그렇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친하고 성적이 좋은. 너무 뻔한 대답 아니에요? 다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학생을 진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봐온 아이들 중에서 진짜 정말 최고의 학생이었다라고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나랑 친한 선생님이 좋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좀 친한 선생님이 없다면 그냥 성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를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왜냐하면 그 나랑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한 학교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또 써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전공 과목하고 그나마 조금 비슷한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엔지니어링을 내가 한다 그러면 수학하고 사이언스 중에 쪽, 뭐 피직스나 피직스가 제일 좋은 거.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받는 게 그렇게 좋고.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너무 먼 게 아니라 지금 뭐 11학년? 그때 이제 했던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좋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학교 생활에 이렇게 카운슬러 리포트 같은 게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걸 보여줬잖아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 추천서는 학습에 관련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오디션을 추천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봉사한 곳에 어떤 누구라든지 그렇게 받아도 되는군요. 네. 근데 추가 추천서는 모든 학교가 다 원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낼 수는 있는 거예요? 낼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막는 학교들도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고 선택을 해야겠네요. 이게 미국이 힘든 게 진짜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일률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학교별로 다르니까 이런 거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했는데요. 앞에 것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좀 겹치는 것들은 이제 그럼 빨리 넣을수록 좋은 거. 그렇죠. 한 번 더 이제 강조드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죠. 빨리 넣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랑 연결돼 있는 메이저. 그러니까 보통 이제 right 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맞는 프로그램, 맞는 학교, 메이저 과목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전공 선택에 있어서 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스템 관련된 것들 쭉 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약하다고 경쟁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메이저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했으면. 그러니까 나는 주로 이제 사이언스 쪽으로 막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비즈니스를 막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안 된다. 안 좋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스템은 정말 많이 뽑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니까 만약에 스템 예, 더 유리하니까 예, 스템 같은 경우 메이저를 하고 있어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른 거보다는 그냥 계속 그쪽으로 하는 것들이 좀 좋다고 높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네.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보내야 되는 것 중에 추천서, 네. 성적표 이런 네. 것들 있죠. 내가 그렇죠.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아, 미리 보내놓는 네. 게. 아까 내가 어플리케이션 아무리 완성해서 보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안 와 있잖아요. 그럼 리뷰 안 들어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구나. 네, 그래서 미리 신청해서 빨리 그런 게 먼저 추천서가 먼저 가게끔 해놓고 네, 성적이랑 그렇죠. 추천서 네. 성적 같은 미리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뭐 추가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300장 이내로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엔 절대 빈칸으로 만들지 말고 가다가 꽉꽉 채워서 네, 왜냐하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적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진짜 뭐 600자 뭐 이내로 써야 되는. 그거 빈칸으로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남자애들일 거예요, 보통. 네. 귀찮거든. 네, 맞습니다. 굳이 할 말도 없고 다 썼는데 뭐. 네. 예. 네, 그쵸. 거기 옵셔널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옵셔널이죠. 그럼 절대 안 하죠. 얘기할 거 있으면. 네.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 좀 보내는 애들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뭐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뭘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트로피 사진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트로피 받았는데 사진 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네. 네가 뭐 상 받은 것들을 네. 인터내셔널급 이상만 보내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지역에서 받은 걸 보낸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코올리션하고 커먼앱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차이점.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커먼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완성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코올리션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코올리션이 커먼앱보다 서술할 수 있는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액티비티가 너무 많고 활동이 좋다 하면 코올리션을 좀 쓰는 것들이 예, 이렇듯이 좀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맞는지 우리에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너무 좋은 어플리케이션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어울리 합격 전략에 네.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좀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네. 우리가 좀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12학년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네.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 10학년, 11학년인 경우에는 요거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